저번에 신학장인 분이 더뷔하겠다고 했는데 예, 그쪽으로 다행히 연락이 닿아가지고 K님과 어제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. 이분은 현재 서울대학교를 잘 전공하고 재학 중이시고 선천적으로 실명이 되신 전맹 신학장인이십니다. 그래서 이분한테 진짜로 막 구조하던 인터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거 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도 데모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데모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시리즈마다 그 음의 높낮이를 다르게 할당을 해가지고 그 같은 시리즈의 개형을 그래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취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요.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 좋지 않았을 거라는 게 예상대로여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. 일단 산정도를 모르셨고요. 그래서 산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럼 이제 처음에 축을 살펴보셨는데 계속 이 평면의 왼쪽 반만 보고 오른쪽으로는 가시려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왼쪽이라도 잘 아셨나 했는데 왼쪽도 형태를 제대로 모르겠어서 그냥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거는 정자로 표현이 돼 있어도 힘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맹학교에서는 차트를 배운다고 들었는데 맹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대랑 허펜성 원그래프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룹이 되어 있는 막대그래프 아니면 위로 쌓여있는 막대그래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고 정말 간단한 막대그래프와 허펜성 그래프, 원그래프만 배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넘어야 될 장벽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차트를 왜 배우는지 그러면 그 여쭤봤는데 이게 차트를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비장애인용 교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차트 내용이 나오면 같이 배우는 거고 근데 혹시라도 마주치면 최소한 이해는 해야 하니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다고 합니다. 제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더 해야 될지를 이렇게 알고 싶어서 시각장애인을 어디서 더 만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일단 자원봉사 동아리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학생회 같은 정도를 추천을 해주셨고요. 또 그분이 지금 턴투에이블 동아리에서 예전에 TF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동아리에 대해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제가 좀 추후 알아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연구적으로는 맹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컨택을 하거나 다른 대학생들을 마주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맹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서울이랑 한빛 맹학교가 서울에 있는 거고 그분이 광주 출신이셔서 광주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멀지만 뭐 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컨택은 해줄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. 여기까지 지금까지 요약이었고 제가 실제하는 니즈를 찾고 싶어서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있으니까 케이니한테 실제하는 니즈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. 카메라로 계단이나 석 같은 거를 탐지해주는 앱이 있으면은 혼자서 다닐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키오스크여서 역시 이게 연구로서 차트를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랑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니즈가 너무 달라서 조금 현타가 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맹학교에 실제로 컨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한 군데 전화를 했는데 퇴근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전화해라 라는 답변이었지만 그 말투가 되게 쌀쌀맞으셔서 조금 마상을 입은 상태입니다. 그래도 풋풋하게 잘 해보겠습니다. 근데 나조차도 그 여기 연구실에서 인턴하기 전에는 막대 그래프랑 꼬꼬성 그래프랑 저거밖에 몰랐어. 맞아. 원 그래프랑 산정도 정도만. 그치. 뭐 주식 데이터 보라고 그 마이스프로 같은 거. 그거 말고는 몰랐으니까 되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,
이게 2주 뒤에 다시 연구를 복귀할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진짜 너무 추상적인 노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. 근데 이 정도로 실질적인 수요가 없으면 진짜 차라리 추상적으로 놀아서 먼저 복귀기지라도 해놓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역으로 들고, 다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. 대학생분을 만나서 좀 더 생생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, 생생했지만 희망은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. 근데 산점도 같은 건 안 그래도 막대 그래프 같은 거는 좀 더 이걸로 표현하기가 좋은 거. 그렇죠. 지금 그나마 제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는 그 막대 그래프, 이게 양갈 인쇄라는 게 겁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되게 바탕이 되는 몇 개만 이렇게 인쇄해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라는데, 제 걸로는 막대 그래프든 선 그래프든 그냥 계속 많이 렌더링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좌표 표면에 점 찍는 거나 1차 함수, 2차 함수 그리는 거, 이런 거에서 되게 다양하게 만져볼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면은 맥아플 쪽에서 먹힐지 아닐지 모르겠는데, 그거를 전문이 성사되면 한번 어필해 보려고 해요. 좀 더 네. 그 대상을 간단한 그래프로 한정지어서 하면은 좀 더 표현도 그 막 아까 불러주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아무래도 지팡이 같은 경우는 나 전에 연대 그 캠프 갔을 때 거기서도 막 비슷한 아이디어 있었는데, 그 카메라 그 지팡이 비슷한 때 지팡이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맥인데 쓰시는 거,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장애물 있으면 알림 주는 거, 그런 건 아이디어가 많이 있더라고. 맞아. 사실 이런 니즈는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으로 시험 올려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. 아 그럼 후천적이신 분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. 끝?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길바 해주세요. 길바!